아, 대한민국 환란의 때임을 분별하라.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마태복음 16장 3절. 이는 지난 30년간 저를 사로잡은 주의 말씀입니다. 저는 2년 전 봄부터 한동안 기도할 때마다 이 땅에 임할 환란 때문에 고통을 겪었습니다. 마침내 환란의 때가 다가왔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을 세웠던 민족교회로서의 한국교회가 십자가를 못 졌기 때문입니다. 식민 지하에서 해방된 것은 일본이 우리에게 항복한 것이 아니라 실로 통탄하고 통탄할 일이나 2차 세계대전 승전국의 항복함으로 해방을 맞는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연합국을 통하여 악을 징계함으로 우리에게 해방을 선물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민족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주님께 은혜에 감사하기보다 자기 의를 내세우며 분열하였습니다. 게다가 북쪽은 교회와 성도를 진멸하고 동족 상간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도 그 범죄자들은 70년이 지나도록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야욕을 부리고 있기에 그들은 환란을 계속 당하게 될 것입니다. 실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남쪽에선 산업화를 이루는데 십자가를 지었던 보수적 교회는 큰 부를 이루고 숫자가 늘어나자 십자가를 내팽개치고 구복주의로 세속화되어 버렸습니다. 마침내는 교회 세습까지 저지르고 목회자들은 자발적 가난의 영적 독목을 상실했습니다. 민주화를 이루는데 십자가를 지었던 진보적 교회는 민주화를 이룬 후에 십자가를 관념의 유희물로 만들어버리고 민주 지도자들은 권력과 부에 녹아버렸습니다. 술과 불신앙과 영적 나태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들의 교회는 쪼그라들거나 폐교하였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로서의 예수를 내버리고 인간 예수, 혁명가 예수로 주를 격하시키며 왜소화시켜 버렸습니다. 이런 영적 타락은 사탄의 유혹에 무릎 꿇고 종북 하수인이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대표적 사례가 통일운동에서 김일성 우상주의를 타파하지 않고 오히려 그 동상 앞에 가서 절하며 배교케 한 일입니다. 인권을 유린당하여 탈북한 이들을 변절자로 낙인 찍고 되돌려 보내기까지 하여도 이제 대다수 교회는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 인권과 민주화를 이룬 교회들이 북쪽에서 굶거나 병든 이들을 도와야 한다면서 헌금과 혈세를 가져다 바치면서도 이들의 인권을 유린하며 피를 빨아 제 몸은 기름덩이가 된 북쪽의 독재 지배자들을 옹이하는 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창녀 고멜이 되어버린 우리 한국교회로 인하여 나라와 민족은 깊고 어두운 영적 혼란기에 들어섰습니다. 이윽고 북쪽만이 아니라 남쪽 이 대한민국에도 적그리스도적인 무장된 무신론 세력이 득세하는 형국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 국민들 앞에서 거짓과 불법을 자행하고 괜찮다, 괜찮다고 하는 거짓 애언과 거짓 통치가 판치는 세상이 왔습니다. 이것이 환란의 시작입니다.